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? 되게 좋다. 되게 녹음할 때 어려웠는데 라이브도 물론 어렵지만 한심한 것 같아요. 제가 큰 산이었거든요. 저 준비하면서 이제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합주 때 너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뭔가 목 상태여가지고 뭔가 제가 뭐 원인을 알면은 고치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 저의 상태여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연습을 더 이만큼이면 예전에 연습을 안 했던 거 아니고요. 이만큼 했다면 이만큼 좀 더 했더니 좀 그래도 네 합주 때보다 많이 나아져서 다행이다. 네 아무튼 알고 싶어요 나는 이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. 이 곡에 이 곡이 세범님의 저희 대표님이시거든요. 작곡가 세범님의 그 13월 앨범이 정규 앨범으로 처음 이제 내신 건데 그게 처음으로 첫 정규 그 CD를 발매를 하셨어요. 거기에 제가 디자인을 살포시 얹어봤는데 네 혹시 그거 보신 분? 오케이 계신데요? 제가 다 아는 분이지만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 앨범이 되게 예쁘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네 13월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 저 첫 번째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그 각각 인디 가수분들이 다 다른 보컬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진짜 다채롭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이거든요. 그래서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. 네 이제는 네, 세 번째 곡인데요. 네, 어떻게 안아줬나요? 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. 오늘은 커버곡을 두 곡을 준비했어요. 아직까지는 저의 곡들을 들려드릴 거고, 좀 분위기를 바꿔서 나름 조금씩 저의 노래들에 신나는 노래들이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이제 작년에 추가가 된 곡인데, 네, 어떻게 안아줬나요? 라는 곡을 네, 들려드릴게요.